그럼 조금씩 이제 정리를 해줄게요. 뭐 이런 것들도 할까? 와비 브러쉬 같은 걸로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해야 될게 이제 외곽 이런 부분 인플렛 하면서 이런 거는 풀 이거 이용하면 좋습니다. 이게 평평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 값만큼. 그래서 얘를 이용해 보시면은 이렇게 평평해집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그냥 스무스로 일단 주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돌려주고 여기는 와이비 플랜트 브러쉬 같은 걸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클레이 빌드업 같은 걸로 라인 다시 따주시고 무브 툴로 좀더 라운딩 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H 플리시 알파 넣어서 이렇게 하면 약간 부드러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씩 더 정리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여기도 인플렛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약간 이렇게 더 튀어나와야 되는데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폴리시 브러쉬로 Alt 누르면은 튀어나오거든요. 좀더 튀어나오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아랫부분 두께가 더 튀어나오죠? 이렇게 아니면 OIB 플랫튼 브러쉬로 수정해 주시면 되고 다이너시 한번 돌려주고 여기 부분이죠? 여기도 스무스로 최대한 평평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다시 돌리고 댐 스탠다드 같은 걸로 라인 그려주시고 이 정도만 정리해주면 충분하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 라인 정리 같은 것도 조금씩 해주시고 근데 뭐 라인을 꼭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이거 나무 조각한 사람이 한 거잖아. 그분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삐뚤삐뚤해지고 나무가 실질적으로 막 기계로 깎지 않는 이상 이게 그 옛날 바이킹 시대에 나온 건데 기계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사람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느낌이 더 훨씬 모델링이 더 이쁘게 나옵니다. 이걸 완벽하게 해버리면 더안 이쁘게 나오겠죠. 느낌도 이상하고. 그래서 막 여기를 막 칼같이 좀 깔끔하게 따야겠다.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좀더 부드럽게 라인만 조금씩만 정리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되면 충분하죠, 지금? 그래서 정리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게 이제, 아, 여기도 라인이 있네요. 요렇게. 요거는 그러면은 얘 라인 딸때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살짝만 넓혀줄게. 라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좁아져서. 루툴로 땡겨주시고, 요런 느낌 한번 내줘볼까요? 이렇게 이런 거는 스탠다드로 먼저 쓱 긁어주세요. 인텐시티 좀 낮춰서 레이지 마스크 켜져 있거든요. 레이지 마스크 킨 상태에서 쓱 긁어줍니다. 근데 보니까 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안으로 살짝 들어가네요. 그걸 먼저 잡아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안쪽으로 얘가 좀 들어갈 수 있게 마스크 컨트롤 시프트 누른 다음에 얘를 클릭하면 얘만 셀렉이 되잖아요. 반전을 시켜줘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마스크를 칠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얘가 안으로 넣어질 수 있게 대충 이렇게 칠하고 마스크 가서 어이구 블러 마스크를 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그리고 여기는 다시 칠해줘요. 여기는 완벽하게 마스킹이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반전시켜서 센터 피봇 해주고 눈으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약간 로테이션 줘서 이게 기본값이라면 로테이션을 해볼까요? 로테이션 해보고 안으로 넣어주고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안으로 이렇게 되면서 넣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하면은 네, 이렇게 넣어집니다. 다이아시 돌린 다음에 여기 정리해주면 되겠죠. 라운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게끔. 이렇게 하고 다이내믹스 한번 돌리고 이런 부분은 스무스로 준 다음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신에 얘는 이렇게 좁아지는데, 여기는 막 그렇게 좁아지는 느낌은 없거든요. 화질이 좀안 좋아서. 글리시 브러쉬라는 게 낫겠네. 그냥 밀어 넣어서 억지로. 만약에 좁아진다 하면은 페이스 마스크 켜주고 뭐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겠죠. 네, 이 정도면은 될것 같거든요. 다시 여기 돌아와서 얘를 좀만 더 커져도 될것 같아서 음으로 쑥쑥 당겨주시고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 하던 거 마저 해보겠습니다. 스탠다드 브러쉬로 이렇게 쓱쓱 문질러 주시면은
약간 볼륨감이 살려? 지금 저는 요 볼륨감 느낌 나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댐 스탠다드로 알트 누르고 이러면 라인이 따집니다. 얘가 인텐시티가 많이 높으면 안 돼요.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적당하게 기준선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ORB 플랫 넷지 이용해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얘만 폴리그룹 나눠져 있는 얘만 셀렉을 해줘요. 그런 다음에 얘로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울 게 없죠? 여기도 저희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브러시지를 조금은 크게 보다는 좀 부드럽게 힘을 빼고 작업하시는 게더 저는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되게 섬세한 작업이잖아요. 지금 하는 게큰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안에 작은 덩어리들이잖아요. 되게 모양 잡는 게. 크게 붓터치를 해서는 드로우 사이즈를 크게 하면은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부드럽게 손에 힘을 풀고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모양을 따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궁극적인 저희의 목표는 하이퍼를 만드는 이유가 이제 노말맵 뽑으려고 하는 거냐. 그걸 항상 기억을 하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무작정 나는 멋진 하이퍼를 만들 거야. 이것도 좋지만, 어찌됐든 저희 하이퍼를 만드는 목적이 노말맵 구우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게임 쪽은 이거를 다쓸 수가 없어요. 내시로. 그래서 노말을 만들어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그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아, 여기 부분은 내가 노말로 처리를 해야겠다. 여기 부분은 메쉬로 처리해야겠다.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회사 가시면은 자동적으로 이 고민을 하실 거거든요. 원화 받으면 바로 아, 이 부분은 노말 처리해야겠다. 아, 이 부분은 텍스처로 해야겠다. 그런 계획들이 머릿속으로 계속 세워져요. 근데 이제 취준생 분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고민하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하이프를 만들 때는 그게 중요해요. 하이프를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노말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이퍼 만든 거에 비해 노말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뭔가 그 느낌이 잘안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텍스처도 노말 텍스처도 만약에 모바일 게임이다 하면은 되게 사이즈를 작게 쓰잖아요. 막512, 256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노말로 표현해 내가 하이퍼를 정말 이쁘게 잘
했는데 노안에 표현했을 때잘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이잖아. 그런 계산들이 개인 작업하실 때도 좀 필요해요. 그래야 이제 하이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을 더 효율적에 쓸수 있거든요. 단순히 그냥 개인이 만족할 만한 하이퍼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어찌됐든 취업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실무에서 쓸수 있는 그런 뽀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더, 개인적으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이런 느낌 냈거든요.